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5일 밤 10시입니다. 2020년 6월 15일 연합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윤호중 의원이 뽑혔다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지낸 윤호중 의원은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폭행 주동자로 지목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987년에 사면 복권되었다. 온화한 성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폭행 주동자, 온화한 성품이라고요? 자, 이게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는 이 용어는 틀려먹었습니다. 이거는 서울대 외부인 감금 폭행 사건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즉, 윤호중 씨와 그때 서울대학교에 다니던 학생 윤호중, 그리고 유시민 등등이 민간인을, 즉, 서울대학교에 들어온 청년 네 사람을 끌고 가서, 그래서 이게 감금입니다. 끌고 가서 길게는 한 일주일 동안 폭행, 고문했습니다. 고문입니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고 고문했습니다. 그때 이 수사했던 경찰관의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외정 때 순사처럼 몽둥이로 악랄하게 했다.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주전자로 물고문을 했다.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바로 윤호중 지금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고 이 사람이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이른바 금수완박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 네 사람은 프락치가 아니었어요. 이 피해자 네 사람은 그냥 서울대학교에 들어온 청년인데 끌고 가서 일주일 동안 감금, 폭행, 고문을 하면서 프락치라고 자백하라고 한 겁니다. 프락치라고. 즉,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고. 아니, 멀쩡한 네 사람을. 그런데 아직도 연합뉴스는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읽어본 이 피해자, 고문받은 사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보면은 온화한 성품의 윤호중 씨는 민주화 운동을 했구나. 프락치를 잡았구나. 근데 프락치를 좀 때렸구나. 요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과 연루된 사람은 학생들은 그 중에 두 사람이 특히 이름이 유명한데 유시민, 윤호중, 현재로 유명한 사람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장관까지 하고 요사에도 가끔 언론에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지금 이런 사람이 금수완박을 추진한다 이겁니다. 한국 언론의 정신나간 보도, 특히 영향력이 큰 연합뉴스. 그래서 이 점을 다시 국민들에게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윤호중의 어두운 과거를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과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과자는 그 어떻게 보면은 낙인이 찍힌 사람인데 그게 그 사람의 재활에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과에 대해서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민주화운동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리고 지금 금수완박 추진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적 행동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 사람의 전과와 지금의 행동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가 네 사람인데 전기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증언을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해자들이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나를 프락치로 몰아세웠습니다.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교련복으로 갈아입히고 눈을 가렸습니다.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돌아가면서 몇 시간씩 나를 폭행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데 나를 감금한 장소의 창문을 미리 신문지로 다 가려 놓았더라고요. 물이 담긴 세면대에 머리를 쳐박거나 바닥에 눕히고 주전자로 얼굴에 물을 붓는 등 물고문도 했습니다. 아, 이런 게 민주화운동입니까? 이 과정에서 치아가 부러지고 전치 8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문에 못 이겨 내 군대 시절 상관이 시켜서 왔다고 아무렇게나 말했습니다. 고문 도중 실신에 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틀간 식사도 못했습니다. 풀려나기 직전에야 빵을 주더라고요. 당연히 먹지도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한동안 혼자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증언을 한 사람은 전기동이라는 분입니다. 전기동. 이어서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전기동 씨는 월간조선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감금하고 폭행해 프락치였다는 자백을 받아내려 한 행위가 민주화 운동이면 얻어맞은 우리는 반민주 세력입니까? 도무지 반성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민주화 운동 프락치 사건 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우리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과 싸울 것입니다. 이 전기동 씨를 포함한 4명은 짧게는 22시간, 길게는 6일간 감금된 상태로 고문당했으며 피해자들 중 한 명은 사건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 라고 월간조선이 추적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시민 씨는 자신은 사건을 주도하지도 때리지도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형을 살았습니다. 전기동 씨가 말한 물이 담긴 세면대에 머리를 쳐박거나 바닥에 눕히고 주전자로 얼굴에 물을 붓고 돌아가면서 몇 시간씩 폭행을 자행한 그들 중 한 명이 윤호중 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윤 위원장은 자신의 이 행위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진실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에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전기동 씨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 씨는 윤 후보가 나를 직접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정권의 조작 사건이라고 선거전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이고 피해자인 내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고소건은 그러나 검찰이 기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1984년 9월 17일에서 27일 사이에 일어났는데 피해자는 임신현, 손형구, 정용범, 전기동 네 사람입니다. 젊은이들입니다. 이 폭행사건으로 25명이 넘는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이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대표 유시민 경제과 3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윤호중 철학과 4년이었습니다. 공법학과 4학년 백태웅, 공법학과 4학년 이정우, 인류학과 4학년 오재영, 국사학과 4학년 조원봉 등이었는데 여섯 명입니다. 폭행 주도자로 지목되어 이 여섯 명은 징역 10월에서 징역 1년 6개월 사이를 선고받았습니다. 여섯 명은 검찰 진술에서 부닥치는 자백을 받아내면은 이를 이용해 기관에 항의하거나 학생 데모에 한층 더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월간조선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 끌려가서 고문 폭행당한 이 네 사람은 재수생이거나 고시준비생으로 서울대에 볼 일이 있어 들어왔다가 끌려가서 이런 순환을 당했습니다. 한편 이 가해자들은 전직 장관도 있고 현직 국회의원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디 누가 소설로 써가지고 영화 만들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용범 씨는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으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월간조선이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기동 씨에 따르면 이 전기동 씨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때린 놈이야 신체와 정신이 안 다쳤으니 마음껏 공부하고 돈을 벌 수 있지만 나와 용범 씨는 그 사건 이후 몸과 정신이 완전히 망가져서 결혼도 못하고 정용범 씨는 정신이 이상해졌고 그 사람들의 행위는 인간 존엄성을 파괴한 것입니다 라고 개탄했다고 월간조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정용범이라는 분은 1978년에 형이 군에서 죽자 그 충격으로 신경쇠약에 걸려 한 달 반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대 맞기 전에 정신은 1년가량 집에서 요양을 했기 때문에 폭행을 당할 때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용범 씨의 어머니 전영재 씨는 월간조선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용범이가 너무 억울하게 당했다. 폭행당한 후 정신이 이상해져 결혼도 못했는데 내가 죽으면 누가 돌봐줄지 그것이 제일 걱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애가 얻어맞고 집에 왔을 때 온몸이 시퍼렇게 돼 있었어요. 두들겨 맞기 전에는 공무원 시험 공부도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거든요. 얻어맞은 후부터는 이 애가 헛소리를 하고 완전히 병신이 되었지요. 후유증으로 몇 년 동안 밤에 제대로 못 자고 약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용범 씨는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앞니 하나가 절반 정도 부러졌다고 합니다. 정 씨 어머니는 그때 맞아서 부러진 이 치료를 잘못해서 그 후에 계속 고생을 했다면서 몇 년 전 2,500만 원을 들여서 이를 전부 새로 심었다고 했습니다. 1994년에 이 피해자 정용범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가도 못 간 놈이 병이나 도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며 늘 아들 걱정을 했다. 월간조선의 보도입니다. 임신현 씨는 폭행을 당한 후 대인 기피증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 대학 진학의 꿈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임신현 씨는 월간조선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었죠. 이놈이 들어와서 한 시간 패고 저놈이 들어와서 한 시간 패고 자기들도 내가 프락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민간인을 다짜고짜 패놓았으니 문제가 될까봐 어떻게든 프락치라는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자백을 강요한 것 같았어요. 그때 일을 잊고 살지만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 유시민을 보기 싫어 TV를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노중은 작년에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세 때 나와가지고 오세훈 후보를 가리켜서 인간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인간 쓰레기. 아무리 정적이 밉지만은 쓰레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폭행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람을 쓰레기, 이념적으로 자기와 이념이 다른 사람을 인간 쓰레기로 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런 폭행 감금을 합니까? 프락치라고 몰기 위해서. 근데 중간 어느 정도 갔으면은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사람들이 프락치가 아니구나, 잘못 짚었구나 라고 생각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백배 사죄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집에 모셔드리고 그 뒤에 취업이 물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유시민, 윤호중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한 행동을 보면은 프락치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프락치 아주 학생 운동 차원에서 정권과 맞서서 프락치를 잡아가지고 때리다가 감옥에 갔다. 아주 정의로운 일을 했다.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금수완박이라는 일종의 국회 쿠데타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행 과정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적법 절차에 둡니다. 어떤 사람을 수사, 구속, 재판할 때도 반드시 적법 절차를 거쳐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예컨대 이런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냈고 그 자백이 설사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고문을 했으므로 적법 절차가 잘못되었으므로 이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보통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런데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게 이게 적법 절차입니까?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이게 쿠데타입니다. 그 적법 절차라는 게 뭐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겠죠. 그리고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당사자들이 공개 토론을 하고 하는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되죠. 또 객관적 위치에 있는 헌법학자라든지 수사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객관적 의견을 청취를 해야죠. 여론조사도 해야죠. 무엇보다도 반대하는 야당과 협상도 해야죠. 이거 다 생략해버리고 선거 끝나자마자 후다닥 하는 거, 이게 뭡니까? 바로 민주당이 저지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아닙니까? 그럼 이게 입법 쿠데타 아닙니까? 바로 이를 주도하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984년에 무고한 청년 4명을 끌고 가서 감금, 이건 납치죠. 납치, 감금, 폭행, 고문했다. 구체적으로 누가 물주전자를 가지고 물고문을 했는지 월간조선 기사로서는 특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의 공범 중에 한 사람이 윤호중 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